I don't want to make unfounded accusations, but it does somewhat seem a little Ponzi-like in that there's a lot of players involved here at every level, from the ownership in NVIDIA, NVIDIA's ownership in CoreWeave, the backing of this line of credit, the size of this line of credit, and that produced this outsized beat. How NVIDIA has gotten to where it is might be worthy of some more investigation. 현재 구 트위터 X를 중심으로 엔비디아와 관련하여 음모론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브랜든의 한 트윗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사만다와 누크에 의해 영상으로 제작되어 퍼져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은 심도 있게 이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브랜든은 오래전부터 ESG와 관련하여 이상한 기업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던 중인 것 같습니다. 이들이 X의 글과 영상을 올린 후 일부 언론에서는 반박글을 내는 듯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두 회사가 있는데 보면 CoreWeave라는 회사와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이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칩을 CoreWeave가 샀는데요. 2023년 8월의 기사에 따르면 CoreWeave가 엔비디아의 칩을 23억 불을치를 사왔다고 합니다. 이 팩트 기사가 하나 있고 다른 하나의 팩트는 2023년 2분기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하였는데 이때 매출 증가라고 잡힌 것이 바로 23억 불이라는 숫자입니다. 공교롭게도 숫자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닝이 서프라이즈, 어닝 비트가 나면서 주가는 10%가 뛰게 됩니다. 이 23억 불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왜 공교롭게 숫자가 같은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파기 시작했죠. They buy $2.3 billion in NVIDIA chips, and they do it with a $2.3 billion line of credit that's financed by BlackRock. It was financed by Blackstone, by Magnetar, by BlackRock, by Carlyle, by PIMCO. I mean, all the big asset managers got in on this $2.3 billion line of credit. And they're all, coincidentally, shareholders of NVIDIA. 그래서 CoreWeave를 좀 파봤더니 이 CoreWeave는 23억 불의 칩을 구입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바로 Magnetar Capital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Magnetar Capital로부터 23억 불을 대출을 받습니다. 23억 불을 대출을 받아서 엔비디아의 칩을 사고 다시 이 칩을 담보를 제공합니다. 여기까지도 뭔가 괜찮아요. 근데 여기에서 뭔가 좀 수상한데 하고 이 23억 불을 대출을 어떻게 해줬느냐를 봤더니 이 Magnetar Capital이 헤지펀드 회사인데 여기에서 펀드 조성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펀드에 조성을 하고 있는 주주 이 펀드를 조성하고 있는 구성원을 살펴봤더니 블랙록 등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블랙록을 비롯한 몇몇이 엔비디아의 주주라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주주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럼 뭐지? 코어위브는 뭐하는 회사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I'm scrolling down. Before he was the CEO of CoreWeave, he was the CEO of Hudson Ridge Asset Management, which is a hedge fund. He's a hedge fund guy. Brian Venturo, he's the chief technology officer at CoreWeave. All right, CTO, maybe he's got a tech background. Scrolling down to him, Hudson Ridge Asset Management. He's another hedge fund guy. He's the chief science officer. Okay, he's got science in his title. He must be an engineer or a technology guy of some sorts, right? Well, no. Founder of CSO of CoreWeave. Before that, he was a trader at Active Power Investments. So this CoreWeave company, these guys, they're all hedge fund guys. And that's... CoreWeave라는 회사가 나타났는데 페이퍼 컴퍼니인가? 뭐하는 회사지? 하고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파고 봤더니 CoreWeave는 23억 불을 대출받기 이전에도 돈을 빌린 이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2억 불을 빌렸는데 2023년 4월 또는 5월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엔비디아가 바로
이 펀드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지? 돈이 돌고 도는데 이 안에서 계속 돌고 도는 어떤 내부자 거래 같은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날짜에 대한 의혹입니다. 2023년 8월에 기사가 났는데 2분기 실적에 이렇게 잡혀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짜에 대한 것과 여기에서 나오는 이 가격 얘네들에 대한 의혹이고 두 번째는 코어위브가 뭐하는 회사인지 봤더니 이게 내부자 거래 비슷하게 얘네들이 지금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 그래서 페이퍼 컴퍼니 의혹까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걸로 인해서 어닝 서프라이즈 10%가 갑자기 증가를 하였다가 다시 반납을 하였는데 과거에 매그네타 캐피탈의 이런 행적을 살펴보았더니 2010년에도 비슷한 일을 했던 기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크게 한탕 해먹고 그리고 그 10%가 다시 떨어진 거에 대한 손실은 고스란히 개미 투자자들한테 전가한 것이 아닌가. 바로 이것이 지금 엔비디아의 음모론의 핵심입니다. 다시 하모린의 차트하로 넘어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코어위브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써놨어요. 코어위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코어위브라는 회사는 과거에 이더리움 채굴을 하는 회사였어요. 이더리움 채굴을 하기 전에는 헤지펀드 가이드의 헤지펀드 회사로 다른 이름으로 있었죠. 그런데 이 회사가 돌연 이름을 바꾸면서 이더리움 채굴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크립토 회사가 있었는데요. 이들이 고점에 이더리움을 한탕해서 팔아먹었다. 한탕 해먹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아주 잘 판 그들은 다시 이제 AI라는 먹거리를 들고 AI 회사로 과감하게 탈바꿈을 하게 되죠.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 AI 회사로 변신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각각 CSO도 맡고 뭐 테크도 맡고 했는데 결국 이 사람들은 자기 전공이랑 관련이 없고 관련 경력 또한 없어요. 그냥 이들은 헤지펀드의 트레이더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알아보면 이 사람들이 원래 이 코어위브라는 회사가 있기 전에 헤지펀드 회사였다고 했잖아요. 그 헤지펀드 회사가 2014년도에 이렇게 생겨가지고 쭉 잘 성장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얇은 초록색 선이 S&P입니다. 그래서 S&P 지수의 성장률보다 훨씬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는데 2017년도 이때를 기점으로 S&P 성장보다 언더퍼폼을 하게 됩니다. 언더퍼폼을 하게 되면서 퍼포먼스가 좋지 않으니까 당연히 회사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들은 이더리움 채굴을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엔비디아로 다시 돌아와서 살펴보면요. 엔비디아는 과거에도 실적 부풀리기로 SEC로부터 기소되어 벌금을 낸 이력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점은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죠. 이분이 엔비디아 음모론이 제기된 직후 8월 말에 음모론이 제기된 직후 9월 초에 스탁옵션을 행사하면서 자신이 보유한 엔비디아 주식을 굉장히 많이 매도를 해서 차익 실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분의 재산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돈은 적은 돈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차익을 실현했다라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은 아직은 음모론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크립토 시장에서 루나의 조그마한 불씨가 크게 되었고 그게 사실로 밝혀지면서 비트코인까지 멱살을 잡고 끌어내려갔던 이력이 있죠. 뭔가 지수가 하나가 붕괴되려고 하면 엄청 큰 사건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요. 혹시 그러한 사건이 여기에서 불씨가 지펴질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는 ESG 관련 기업을 연구하던 브랜든이 그거의 한 단면으로 지금 밝혀낸 것 같아요. ESG 관련 기업들이 회사의 좋은 명목이라는 하에 여러 가지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분은 연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